스마트폰 활용법, 연락처 기능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활용법 중 연락처 기능 활용하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처에 사진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아이콘 클릭하세요. 최근 기록과 연락처 탭에서 연락처 탭으로 옮겨주시고요. 여기서 내가 바꾸고 싶은 연락처를 검색합니다. 시니어봄 연락처로 가서요. 상세 정보를 누르세요. 사진을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려면 여기 갤러리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지금 사진을 촬영을 하신다면 이 사진 촬영을 누르시면 되세요. 저는 갤러리에서 불러올 거니까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앨범에서 선택을 할 거예요. 스마트폰 강사 장혜영 여기 만들어 놓은 사진을 가지고 올 거고요. 크기에 맞춰서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고요. 완료를 누릅니다.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연락처에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저장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홈 화면으로 가서 연락처를 찾아보시면 네, 이렇게 사진이 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연락처를 단축번호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다 누르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서 찾는 게 아니라 단축번호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전화 아이콘 누르시고요. 연락처로 가셔서 위쪽에 점 세 개 보이시죠? 이 점 세 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단축번호가 나옵니다. 단축번호 눌러주세요. 이렇게 단축번호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단축번호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8번까지 지금 단축번호들이 다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지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 삼각형 모양을 눌러주시면 9번부터 나와 있습니다. 빈자리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9번에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시니어봄님을 선택을 하면 검색이 되고요. 검색이 된 걸 딱 눌러주시면 자 9번으로 가서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축번호로 해서 전화를 거실 때는 여기 키패드를 눌러주시고 9번을 한 번만 누르시는데 조금 길게 누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연락처를 쉽게 찾는 즐겨찾기로 등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전화 아이콘 누르시고 연락처로 가시고요. 연락처에서 시니어봄을 찾아서 맨 우측에 보시면 상세 정보라고 느낌표 표시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보이세요. 상세 정보를 터치 하시면 여기 별 표시가 색깔이 없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나오면 이제 즐겨찾기에 추가가 된 거예요. 즐겨찾기 추가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전화를 누르고 보니까 여기 즐겨찾기로 제가 몇 개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 시니어봄도 즐겨찾기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연락처,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인데 즐겨찾기나 단축번호가 아니라 이렇게 홈화면에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다이렉트 전화를 만들 건데요. 홈화면에서 지금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꼬집듯이 화면을 꼬집어주세요. 이렇게 꼬집어 주시면 이렇게 배경화면 테마 위젯 홈화면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위젯을 터치를 해주세요. 터치를 해주시고 여러가지 위젯들이 나오는데 위젯 검색을 이쪽에서 연락처 검색을 해주시면 3개의 연락처가 나오는데 터치를 해주세요. 터치를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저희는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위젯을 만들 거기 때문에 다이렉트 전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길게 터치를 하고 있으면 홈 화면으로 옮겨집니다. 손을 떼주시면 연락처에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봄을 홈 화면에 다이렉트 전화로 만들 거기 때문에
시니어 봄을 터치를 해줍니다. 봄 화면에 다이렉트 전화 걸기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옮기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길게 터치를 해서 옮겨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 전화가 되는지 터치를 해볼까요? 여기를 터치. 네, 전화가 가고 있죠? 이번에는 벨소리를 추가를 할 거예요. 벨소리는 마찬가지 전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연락처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점 3개 있는 걸 터치하시면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설정. 설정을 터치해 주시고요. 벨소리 및 버튼음이 있습니다. 벨소리 및 버튼음으로 가셔서 벨소리 터치하시고요. 여기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추가를 누르시고 제가 받아놓았던 음악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하셨던 스마트폰으로 무료 음악 받기로 해서 다운받은 곡들도 이렇게 벨소리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위쪽에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카드로 넣어 놓겠습니다. 저는 목련화를 선택을 하고 하이라이트 재생은 어떤 하이라이트만 부분적으로만 재생을 하는 거라서 저는 해제를 시키고 완료 누르시면 저는 벨소리가 목련화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콜센터라든가 AS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곳에 전화를 할 때는 사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쪽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들어가서 연락처에서 아까처럼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통화 녹음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통화 녹음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통화 자동 녹음을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끝! 그러면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활용하기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